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SNS 상에서 보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은 주식뿐입니다. 진짜요? 네. 부동산, 투자, 뭐 아니면은 건물, 뭐 여러 가지 키워드에서 계속 상승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주식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건물, 투자보다 이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2017년에도 이게 13위로, 2019년에는 심지어 이게 9위까지 올라옵니다. 아, 16, 17에 약간 주식이 괜찮았어요. 네, 18년 말부터 망했어. 아. 내가 그때 들어갔잖아. 네. 기억이 납니다. 빅데이터에서 얻은 인사이트, 빅사이즈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아, 이렇게 하시려는 거였죠? 네. 네, 저는 천민기입니다. 네. 예.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완전히 또 새롭게 세트를 바꿨어요. 아, 예. 그러니까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데가 있었나요? 뭔가 바꾼다는 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난 한 세 번 정도 해보니까 예. 아, 저희 기존의 콘텐츠들 가운데 가장 성적이 안 좋습니다. 아니, 뭐 10개, 20개 쌓여봐야 알죠. 네, 지금 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항상 이제 우리 네. 전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C 같은 시간, 가볍게 네.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인기가 얻어지면 의자 하나씩 드릴 거고요. 아, 받침이 좀 있어서 네, 허리가 많이 아파요. 점점 올라갈 겁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과연 우리 빅데이터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져온 주제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 채널을 가장 네. 많이 보는 분들이 왜 볼까를 생각해 봤더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닐까. 당연하죠. 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월 말에 이제 부자에 대한 경제지가 10년 동안 설문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자에 대한 어떤 인식부터 해서 네. 빅데이터 상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어떤 언급들이 나오고 이미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쭉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은 부자군요, 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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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 업체 데이터와 함께 오늘은 이 소셜 데이터 상에서 제가 또 열심히 10년치를 한번 분석을 해왔습니다. 10년치? 네. 2011년부터 네. 2020년까지 매년 이제 사람들이 부자라고 했을 때 오. 인식되고 있는 키워드, SNS, 뭐 금부정 등등등에서 과연 우리의 부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략 몇 건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부자와 관련된 언급량이요. 매해 확실히 언급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2011년에 이제 SNS 상에서 부자에 대한 검색인데 뭐 요게 이제 부자하면 뭐 아빠와 아들도 부자잖아요. 뭐 네. 이런 이제 노이즈 키워드들을 다 제거했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그 부자와 관련돼서 뭐 SNS 그리고 뉴스를 제외하고 네. 뉴스에서는 또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만 좀 추렸을 때요. 네. 2011년에는 66만 4천여 건이었는데 네. 이게 2012년이 되니까 97만 2천 건, 2013년에 84만 건을 줄더니 2014년부터는 100만 건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2015년에는 130만 건, 2016년에는 무려 이게 190만 건까지 가고요. 2017년에는 240만 건 이상. 그러니까 하루로 치면 네. 일평균 한 6천 건 이상 SNS에서 우리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그 이후로 이제 2017, 2018, 19 다 5-6천 건대로 유지되고 있고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말까지. 6월 말까지로 분석을 했을 때 일평균 한 5,500건. 그러니까 확실히 2010년 초나 중반에 비해서 2016년 이후에 우리가 SNS상에서 부자와 관련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확실히 네. 좀 언급량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SNS라고 한다면 이제 트위터, 그다음에 네. 이제 블로그가 네. 좀 많이 이용이 됐군요. 네, 그리고 또 커뮤니티. 커뮤니티.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뭐 이따가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할 텐데 네. 이 커뮤니티들의 성장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 패턴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어떤 디바이스들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이러한 변화 그리고 세대의 변화들이 이 부자에 대한 인식들이나 표현하는 방식들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대체 부자의 기준이 뭐냐? 대체 돈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냐? 이게 좀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경제지가 10년 동안 한 걸 보니까 올해는 일단은 10억 원 이상이 35.7%로
총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뭐 예금 다 합쳐서 그렇죠. 아, 그래요? 아니, 10억이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댓글 제가 봤거든요. 그 뉴스 댓글 봤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아니, 무슨 10억이 부자야 뭐 이런 댓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약해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 10억이라고 답한 게 네.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아.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부울경이나 전라도에서는 50% 정도가 10억만 있으면 그래도 부자다. 그게 지역 편차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네네. 일단은 10억을 가장 많이 대답을 했지만 10억이라고 답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아,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20억이라고 대답한 비율, 30억이라고 대답한 비율, 50억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네.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보다는 30억 이상이다라고 네.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서울에서는 총자산 30억 정도 이상, 지방에서는 10억 이상 정도면 그래도 부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100억 원 이상도 지금 10% 정도가 지금 작년 올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우리 한 명씩 한번 물어볼까요? 정프로님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꿈이 큽니다. 네. 네. 그래서 30억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100억 가나요? 저는 100억 갑니다. 야, 그건 많이 벌었네요, 지금. 많이 번 게 아니에요. 100억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최소한 지금 한 네. 10분의 1 정도는 있으니까 그래도 아, 그 정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네. 현재 뭐 재정 상태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매우 미미하나 앞으로 10년 안에 주식으로 100억 땡긴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주식으로 10년 안에 땡기려면 그래도 지금 기본 자산이 최소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한 10배 치면 10억? 아니죠, 아니죠. 아, 그 정도 아닙니까? 없어도 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의 매력이에요. 요즘 주식의 매력이 빠졌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부자의 느낌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 현금. 내 손에 만약에 10억이 아 현금 10억? 현금으로 있다. 그래서 내가 현금을 10억을 막 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다. 이러면 뭔가 부자의 느낌이 있지. 중요한 게 그거네. 쓰고 다닐 수 있다? 그렇죠. 10억이 그냥 통장에 묶여있는데 이거 네. 벌벌벌 떨면서 못 쓰면 안 되고 네. 10억을 그렇죠. 그냥 뭐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네. 이런 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많이 보게 되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정말 큰 자괴감이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죠. 왜요? 아니, 뭐 저랑 이제 나이 또래가 비슷한 뭐 힙합 하는 친구들이 아, 요즘에 이제 비슷한 아 요즘에 염따 별로 없을 텐데 아, 염따 요 쪽은 저랑 좀 나이대가 아, 그래도 네.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요즘에 아 무슨 은행이야 맨날 이제 돈 벌어온 것들 현금으로 받아서 에, 맨날 플렉스 한다고 뭐 이상한 뭐 구찌 가방 사고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난 뭐 했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서울에서 이제 강남에 한 아파트 한 채 20-30억 정도 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차도 요즘엔 부자 뭐 벤츠를 부자로 쳐주진 않아요. 그럼 리스 때문에 사실은 젊은 친구들도 벤츠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포르쉐는 이상. 아 차는 포르쉐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차 유지비까지 하려면 아 그렇지, 그렇지. 30억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저는 50억 전후반을 좀 서울에서는 부자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격 하프어 조장관인가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따가 이제 SNS 인스타그램 분석해 드리겠지만 네. 부자들은 난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기 기준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좀 짚어보면 재밌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나는 부자인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프로님 아직까진 부자... 아니 음료 꿈이 네. 한참 멀었는데 뭐. 맞아요. 그래서 네. 부자가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이 91.2%. 아니 당연하지 이건 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8.8%밖에 아, 없어요. 그 부자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 두고 계신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유도 방송. 그러면 언제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러니까 정프로님 10년 정도 10년. 보려고. 네. 저는 앞으로 한 15년 정도 본다고 봤을 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평생 불가능하다가 60%로 가장 많습니다. 아...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긴 힘들다라고 아...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아, 그래요? 거예요. 10년 이내에 부자가 될 수 있다 12.4%, 20년 이내가 8%, 5년 이내가 한 6.8%니까 어쨌든 60%는 내가 이번 생에는 부자 되기 틀렸다? 좀...
포기하겠다라고 한 것이어서 그런 분들일수록 이 3프로TV를 더 많이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포기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제가 볼 때는 부자를 포기하시는 60% 분들은 아마도 3프로TV를 이제 안 보시는 분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꾸 봐요. 우리가 이거 안 된다고 네. 너무 빠는 쪽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스스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오케이, 제가 오케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SNS상에서 보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은 주식뿐입니다. 진짜요? 네. 언급량에서요. 맞아요. 부자라는 키워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 네. 뭐 아니면 건물, 뭐 여러 가지 키워드에서 계속 상승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주식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아, 그러니까 SNS에서 부자라는 단어를 쓴 사람들이 네. 같이 쓴 단어 중에 네. 계속 높아지는 비율로 봤을 때 주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일단은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면 네. 우리가 보통 투자와 관련되면 여러 키워드들이 당연히 부자와 관련돼서 나오겠죠. 네. 뭐 예를 들면 투자, 주식, 뭐 부동산, 건물, 뭐 아니면 창업, 뭐 부업 등등등의 키워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계속 상위권을 2016년 이후로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자에 대한 전체적인 키워드를 보면 일단은 역시 부자는 당연히 돈과 관련되니까 그렇겠죠. 돈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맨 위에 상위권에 나오죠. 에에. 그리고 이제 2016년을 기준으로 이상하게 2011년부터 15년하고 16년부터 20년까지에서 가장 큰 변화들이 있어요. 일단은 2011년에서부터 14년, 15년까지 좀 살펴보면 좀 정치와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부자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세금, 감세, 부자 감세, 서민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뭔가 정치권에서 뭐 부자들만 감세를 시킨다, 세금을 많이 준다 뭐 이런 것들에 분노하는 내용들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SNS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네, 맞네, 맞네. 그러니까 저도 분석해보면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주식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 세 가지 키워드거든요. 창업,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러나 부동산, 사실 돈이 없잖아요. 없지.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릴 길도 네. 없다 보니까 하나 빼고. 네. 창업도 사실은 요즘에는 돈을 벌면은 결국엔 네. 내 돈을 넣어서가 아니라 투자를 받거나 네. 아니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어렵다.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가는 게 하나 남은 주식으로. 그래요? 이제 주식밖에 안 남았다라는 네.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2011년부터 네. 주식과 관련된 키워드의 순위를 좀 살펴보면 2011년에는 보시면 투자가 17위, 그리고 주식이 38위, 부동산이 39위였어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보시면 아까 왜냐면 말씀드렸는데 2010년 초반에 정치 관련 키워드가 많았거든요. 2012년에는 오히려 투자가 15위로 올라가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30위권입니다. 부동산은 37위였는데 2013년에는 보시면 거의 뭐 예, 그 상위권에 아예 2013, 14, 15는 상위권에 주식이 잘 안 보여요. 아 그래도 집 같은 경우는 있네요. 네, 집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2015년부터 계속 상위긴 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과 집이 조금 다른 뉘앙스긴 합니다. 네, 그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주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2016년부터 갑자기 이제 탁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2016년에 주식이 7위. 로 이제 상당히 그 다른 키워드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이나 건물 투자보다 이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2017년에도 이게 13위로 뭐 나머지 그러니까 부동산 뭐 이런 키워드보다 훨씬 위. 2018년도 여전히 15위. 2019년에는 심지어 이게 9위까지 올라옵니다. 아 16, 17에 약간 주식이 괜찮았어요. 네, 18년 말부터 망했어. 아. 내가 그때 들어갔잖아.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20년에는 뭐 주식과 관련된 키워드가 최근에 많기도 한데 네. 재밌는 거는 이 창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네. 올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올해?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지금 13위까지 올라왔는데 이건 아마도 제가 보면 최근에 이 창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자기의 어떤 그 프리랜서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부자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같이 나오는 이런 창업해봐라 라고 하는 해시태그들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집을 말한 건 말씀하셨던 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2015년부터 2위권에서 계속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11년부터 14년, 15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금이나 부자에 대한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2016년부터 해체가 됩니다. 2016년부터는 정치적이거나 뭔가 사회적인 얘기보다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키워드들이 이 이제 그 부자와 관련해서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7년부터? 16년부터. 16년부터. 네, 16년부터. 이게 이제 같이 또 나오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음이 마음 부자예요. 마음 부자. 마음으로라도 부자 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부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들, 에? 그리고 뭔가 나의 마음의 평원이라도 찾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좀 SNS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사회에 대한 좀 정치적이거나 구조적인 불만들에 대한 이야기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6년도부터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혹은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살아내야 되니까 이제 나오는 키워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2016년부터 아주 재밌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네. 상위권에 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스타그램? 네. 뭐 스타들이 인스타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자 플러스 스타그램이죠. 네? 그러니까 샵 해시태그 부자 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네. 2016년도부터 언급이 네.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제 언급량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원래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생긴 건 2010년도부터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좀 활용되기 시작한 거는 모바일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적응이 되고 그리고 페이스북 인기 다음으로 이어진 한 2016년도, 17년도부터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자라고 하는 키워드에 어떤 색깔이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트위터나 커뮤니티 등에서 사람들이 부자하면은 느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혹은 정치적인 이야기들,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부자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부자야, 혹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혹은 내가 이렇게 행복해 라고 하거나 내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부자라는 게 더 이상 좀 숨기거나 네. 아니면 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이런 일이 아니고 네. 이제 떳떳하게 내가 부자라는 걸 얘기해도 괜찮은 시대가 2016년 네. 이때부터 열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오는 키워드에서 2016년도부터 갑자기 강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상위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만큼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시태그 부자스타그램, 해시태그 뭐 강남, 해시태그 뭐 즐거움, 뭐 주식, 뭐 이런 식의 내가 주식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혹은 강남에 빌딩을 샀거나 강남에 빌딩 주다, 건물 주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좀 나오는 걸 보면 일종의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엄마, 뭐 아니면은 뭐 여자, 아니면은 뭐 인생 등등등 청년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이 부자스타그램 혹은 부자라는 키워드와 함께 나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혹은 청년, 여성들 너네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부업을 끌어들이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를 좀 드러내는 모습들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 좀 같이 나온다라고 볼 수 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보면 2016년도나 이제 그때 또 키워드에 보면 뭐 주식 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2019년에는 또 부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창업이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활이 좀 쉬어 형. 네네 알겠습니다. 좀 쉬어.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달려? 그러니까요. 지금 실은 제가 앉았더니 네. 다리가 아파요. 빨리 일어나고 싶어. 빨리 일어나고 싶어. 지금 여기가 막 지금 쥐가 나온 거. 네. 쥐가 나고 있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예 뭐 빅데이터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으니까 네. 천천히 좀 소개시켜줘요. 알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허리를 좀 부어 잡고. 욕심이 많아서 네.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부소장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 팀장인데 어쨌든 저는 너무 네. 근데 저 SNS의 등장이 사실은 네. 부자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많이 바꿔놨어요. 네. 실제로도 이번에 보면 부자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네. 0점부터 10점으로 뒀을 때 부자에 대한 인식이 이제 10점이 호감이 높은 거고 0점이 비호감인 건데 5점을 넘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자에 대해서 아, 저 나쁜 놈들이 아니라 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구나 나도 한번 돼야지 라는 생각들이 이제는 50% 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부정평가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도 나는 부자는 될 수 없지만 저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나는 존중을 해준다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부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냐 물어봤더니 네. 사회 환원이 늘어났다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나? 왜냐면 뭐 가뚝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몇몇 그 대기업들이 이제 사회 환원도 많이 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 나가면서 SNS 상에서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오면 우리가 오뚜기 제품을 더 많이 사자 이런 운동까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존경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빅데이터 상에서도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는 뭐 탈세라든지 불법 이런 단어가 많았다면 지금은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부자와 관련해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좋다, 행복하다, 성공했다, 감사하다, 부럽다 이런 단어들로서 부자가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자들이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라는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실제로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거는 최근 데이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의 어떤 부자에 대한 인식을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예. 설문 데이터와 함께 이제 두세 달 최근 거 얘기하셨으니까 10년치도 한번 봐야죠. 10년치. 소셜에서. 그런데 비슷하게 설문하고 비슷하게 최근에 1년, 2년을 보면 부자 관련된 긍정의 비율이 실제로 57%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비슷하죠. 네. 정말 비슷하죠. 근데 실제 이제 2011년만 하더라도 긍정의 비율이 39.4%, 부정이 36.5%, 중립이 22.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40%가 안 됐는데 이게 2013년도부터는 긍정이 한 45% 정도 됐고요. 그러다가 2017년도부터 50%가 넘기 시작했어요. 17년부터? 네. 그래서 17년에 50.5% 그리고 2018년이 되면서 갑자기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57.8%까지 가서 지금도 이 정도 비율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는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왔나 감성 키워드의 좀 상위 키워드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2017년도에는 좋다, 행복하다, 원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와 원한다. 네, 2017년에는 인색하다 뭐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것들 뭐 비싸다, 갈등, 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2018년에 부자와 관련된 긍부정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희망이 이제 2018년 내가 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나 성공에 대한 욕심, 뭐 귀엽다, 행복하다. 이제 부자니까 직접적으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들이 SNS에 이제 직접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때인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뭐 괴롭다, 뭐 재능이 없다, 실패. 그리고 이제 갑질 이런 거 이제 부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인 언급이긴 한데 나머지 부정적인 키워드를 조금 뉘앙스를 살펴보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힘들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자에 대한 약간 동경 같은 것도 좀 같이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비슷하게 뭐 2019년에도 뭐 감사하다, 좋다, 행복 이런 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2019년도에 상위 키워드에 보면 직접적으로 돈 벌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부자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못 된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반대로 부자가 못 되는 이유로 생각하면 나는 아예 그곳에 갈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 하면 떠올리는 뭐 세습이나 아니면은 뭔가 재벌들의 돈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인데 2018년, 19년 생각해 보시면 뭐 음악계도 그렇고 유튜브 플랫폼에서도 그렇고 스스로 조회수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키워드가 돈 벌다랑 감사하다라는 키워드입니다.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 보면 아,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조회수로 돈 벌었어요 라고 하면서 뭐 수익을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덕분에 제가 부자가 됐어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플랫폼 안에서 떳떳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쓰면서 이 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SNS상에서 좀 올라가고 있고 그게 2020년에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뭐 구독자 많고 이런 분들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 한 1, 2년 사이 보면 뭐 누구의 뭐 수익 공개 이러면서 뭐 월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 되는 거를 그냥
따뜻하게 공개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죠. 네. 저런 걸 보면 좀 위화감 생기지 않나 했는데 오히려 그게 한편으로는 마케팅이고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그게 된 거부감이 별로 없이 아 쟤는 저렇게 뭐 열심히 해서 했으니 네. 인정한다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도 잘 내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형성됐어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또 어떤 문화를 낳았냐면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돈을 자랑하는 것으로 수익 같은 거 네. 이제 플렉스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원래 이제 1990년대 미국의 랩스타들이 네. 내가 이거 해서 돈 이렇게 벌었어 너네 부럽지 라는 형식으로 막 금목걸이나 뭐 자동차 네. 심지어 예쁜 여자까지 뭐 이런 건 지금은 좀 욕먹을 만한 행동이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문화가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래퍼들이 내가 이거 군부치마 이렇게 그렇죠. 네. 롤렉스 시계 차고 네.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랑하면서 근데 이런 게 SNS에 스며들면서 네. 일반인들도 뭐 롤렉스 시계를 산 거를 SNS 사진 올린다든지 외제차 타는 거를 또 올린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사진들 은근히 표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것도 이따가 좀 짚어드리겠지만 네. 그 연도별로 약간 변화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2020년에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사진을 올리시면 되는지를 네. 잠시 후에 아, 공개합니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겠는데요? 이제 젊은 층들이 이렇게 플렉스에 심취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결국엔 그거예요. 뭐 아무리 내가 평생 이 직장에서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뭐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따라하려는 욕구 집은 포기한 상태에서 내가 외제차 정도는 탈 수 있다. 다른 거 안 쓰고 돈 모아서 롤렉스 시계 하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자랑하는 문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열심히 돈 모아서 뭐 집 사는 꿈 이런 건 됐고 네. 어차피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네. 차라리 지금 벤츠 타고 BMW 올린다? 네.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떤 탈출 심리 네.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적 불안 심리를 오히려 반대로 표출하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사실은 못 모으는 게 상당히 불안한데 네. 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함께 그냥 동참해가지고 그냥 현재를 즐기겠다 마음들이 좀 큰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자신의 빈곤을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빈곤을 역설적으로 오히려 내가 돈이 없는데 네. 내가 가진 건 이거 하나야. 그렇지만 내가 이거 살려고 돈 열심히 모았어. 아. 이런 심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렉스에 대한 젊은 층들의 호감 동향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부자에 대한 인식 또한 올라갔고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저런 걸 자랑해 했다면 아, 나도 갖고 싶다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인지 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가 요즘 계속 올라요. 부자 관련돼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왜 그럴까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 설명 들어보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면 2015년에 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부자 관련해서 한 50위권 조금 미칩니다. 52위 정도인데 이게 2016년에는 거의 한 46위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위까지 올라오더니 2018년에는 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15위 정도까지 그리고 2019년에는 보면은 한 7위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자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내가 좀 어느 정도 쓰면서 역설적으로 이 꿈이라는 키워드가 좀 상위권에 올라오지 않나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꿈이 드림의 꿈인지 아니 그냥 뭔가 이렇게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그 의미인지 네. 뭐 그까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언급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들은 좀 흥미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이 사실은 전 세계인들이 부를 과시하는 하나의 가장 좋은 수단이죠. 창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변화를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과시했냐면 그냥 벤츠 차 옆에서 찍어요. 아하. 그냥 대놓고. 그 다음에 내가 롤렉스 시계 샀다. 이렇게 박스 놓고 찍고. 근데 이거가 되다 보니까 언론도 사실은 이걸 좀 부정적으로 좀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인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한 2년 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닌 척 하면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포르쉐 차 키를 요 옆에다 둔다든지. 네. 그리고 꼭 브이를 하는데 여기에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서 이렇게 보이게 브이를 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티를 내는 형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바뀌었죠. 가방도 이렇게 뭐 누가 봐도 그 채널인데 뭔가 이렇게 그 로고는 살짝 뭐 들어서 뭐 여는 척을 한다든지 맞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크를 드러내진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만하게. 예. 그러나 이제는 플렉스 문화가 딱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특징들이 있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일반인들도 많이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때 루이비통을 부자들만 샀다면 언젠가부터는 일반인들도 몇 달 모아서 사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뭐 에르메스 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가방을 사기 시작하죠. 네? 그걸 사니까 거기에 더해서 아예 한정판으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난 너희와 달라라는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뭐 집에 대리석이 깔려 있고 이런 사진들을 한때 많이 올렸는데 그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거는 지방에서 50평을 사가지고 서울에서 20평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거를 사서 찍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차 같은 경우도 그냥 중고로 사서 부자인 척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에 위치, 장소 태그를 봅니다. 아, 장소 태그! 네. 그냥 새 아파트는 사실 요즘 뭐 좋은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지방에 있는 게 아니고, 뭐, 강남 어디에 있는? 그렇죠. 그걸 이제 태그를 건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집을 찍어놓은 태그를 걸면, 뭐, 청담동 어디, 그 다음에 뭐 요즘 또 뜨고 있는 성수동에, 예를 들면 갤러리아 폴에 네네네네.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태그를 걸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강이 보이는 아주 고층의 아파트에서 또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죠. 해시태그 한강뷰. 맞습니다. 한강뷰. 그리고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간다. 그러나 내 차를 뭐 드러내진 않더라도 이미 그 주차장 아래는 슈퍼카들이 즐비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시리야? 너 멈춰! 야, 너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네. 정말 좋은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희 동네 가더라도 뭐 벤츠나 좋은 차 슈퍼카 가끔씩 한 대씩은 있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는 소나타나 제가 타는 그런 차들도 있다라는 네네네네.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걸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동네 자체, 내 사는 주민들 자체가 이렇게 다 부자면 나는 부자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 보시면 주차장 샷이 그렇게 많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차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차들까지 번호판을 지운 형태로 아 그래요 요즘에? 그렇죠. 나만 부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부자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뭐 연예인이 내 방 거실에 TV 뭐 이래갖고 무슨 방에 거실이 있어? 뭐 이래서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주차장을 찍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이 수입 가구 딱 봐도 유행하는 수입 가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뭐 하나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아유. 그래서 요즘 많이 뜨는 게 그 한남동 청담동에 가면 비블리 오테크라고 하는 수입 가구 전문 매장이 있는데 샵 비블리 오테크 쳐보시면 아 많아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는 것들은 네. 좋은 상품들이고 아, 거기에 있는 게 우리 집안에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보여주죠. 네. 그러면서 홈파티를 또 많이 합니다. 홈파티를. 진짜 있네. 있죠. 비블리 오테크 하니까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네. PBL인가요? 이제는 이걸 사실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선 광고 후정산 시스템. 아, 괜찮은데요? 비블리 오테크 우리가 광고 한번 언급했으니까 광고비 내세요. 네. 네. 그러면서 요즘 추세는 뭐냐면 주부들이 본인들이 돈 많다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주방이거든요. 아일랜드식 주방 해가지고 주방이 점점 커지면서 홈파티를 하는데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이게 함께 갑니다. 그 수입 가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통창으로 한강 뷰면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거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접시예요. 에르메스 접시를. 에르메스가 접시도 내가. 네, 에르메스 접시가 이제 뭐 하나에 몇백만 원 하기도 하는데. 또 접시를 만들어. 그런 남들과 다르다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면 뭐든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약간 부자 흉내 내려고 네. 1년에 한 번 돈 모아가지고 어디 리조트 비싼 데 가서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거 한 장 갖고는 안 돼요. 아. 전체적으로 인스타를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는 친구들 배웅샷 하면서 주차장도 찍어야 되겠네. 그렇죠. 잘가 얘들아. 꼭 회원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리조트나 호텔 샷을 올립니다. 아, 아무나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이번에 돈 모아서 100만 원짜리 리조트 간다고 안 되고 안 돼요. 회원권 있어야만 들어가는데. 맞아요. 네, 그런 사진을 또 올려줘야 되고 이제 요즘에 여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네. 이제 백도 지나갔고요. 잘 찾아보시면 손목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뭐라냐면 시계랑 팔찌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레이어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플렉스의 정말 최고봉입니다. 아, 끝판왕이에요? 네. 아하. 그래서 시계 예를 들어서 금장으로 뭐 5천만 원, 1억짜리 하나 차고요. 거기에다가 또 에르메스 팔찌를 하나 차고요. 거기에 까르띠에 가죽도 팔찌를 하나 또 차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다섯 개에다가 반지를 또 한 세 개 정도 낍니다. 네,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이제는 부자. 그 팔 밑에 또 가방이 또 하나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이제는 SNS에서 너희들과 다르다? 찐 부자라는 게 인증이 되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네. 약간 좀 욕망의 플랫폼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통해서 모든 게 소비가 되고 그렇지.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임팩트 있는 물건들이나 상품이나 장소가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부자 돈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유독 인스타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 한 장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트위터라고 했을 때는 뭐 내가 어디 살고 뭐하고 막 이거 쓴다고 그러면 쟤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집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의 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네. 2015년부터 계속 돈 다음에 나오는 게 집인데 예, 이게 이제 부동산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 집을 좀 자랑하는 내 집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있는 모습들도 좀 같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경제나 산업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마케팅을 인스타그램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해시태그에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위치나 특정 브랜드 해시태그가 있을 때 그 안에 상위권에 노출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명품 브랜드다. 그럼 명품 브랜드의 해시태그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해시태그를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검색돼서 들어가는 것들에 상품만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셀럽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뭐 장소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 느낌도 다르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인스타그램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포스팅 한 장 하면은 얼마씩 협찬 받는다. 근데 그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냥 돈 얼마 준다고 쉽게 협찬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타임라인 전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마치 예전으로 치면 미니홈피처럼 네. 이 사람의 인스타 그 홈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풍겨지는 사진의 어떤 색깔, 룩앤필 아니면 있는 브랜드들의 전 스타일을 다 보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요즘에는 사진도 아무것도 안 아무거나 올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트렌드들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참 다양한 트렌드들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사진이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벤틀리 차 마크의 에르메스 가방이 딱 들어 있잖아요. 난 유치하다 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들에 열광을 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그 타임라인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은 네. 또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또 선호하는 네. 또 광고 그러니까 효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거잖아요. 유치하다가 되는 건 어떤 사람이 유치한 줄 아세요? 100장 그지 사진인데 저거 한 장 올린 사람은 유치한 거고요. 100장이나 저런 사람이 사진이면 이제 친구들이 아 인정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약간 저는 이런 걸 보면 무슨 그 중동 갑부들 같은 느낌 뭐 별로 한 건 없는데 그냥 기름 팔아갖고 이렇게 돈 많이 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저한테는 뭐 아직은 익숙진 않습니다. 여튼 뭐 젊은 세대들은 그렇다고 한다니까 네. 뭐 그래서인지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엔 기부도 일종의 플렉스가 되고 있어요. 기부 플렉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뭐 힙합 가수들이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번 친구들이나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친구들이
돈을 한 번에 모은 거를 가지고 기부를 해요. 근데 어. 기부를 하는 것도 네. 그냥 옛날처럼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기부도 컨텐츠로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구독자들의 돈을 주신 걸로 제가 이렇게 인증을 한 다음에 덕분에 제가 3천만 원을 어디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좌에 돈을 쏘는 거를 인증을 하는 컨텐츠를 하거나 혹은 뭘 사가지고 가서 하는 걸 보여주거나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인지 2020년 올해에 부자와 관련된 감성 키워드 순위를 보더라도 네. 기부라고 하는 키워드가 예, 상위권에 한 아~ 예, 7위 정도의 긍정적인 그래요? 키워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드러내는 문화가 조금은 노블리스 올리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정말 이른바 부자들에게 젊은 부자들이 뭔가 이렇게 기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부조차도 컨텐츠가 네. 요즘은 되고 있다. 그렇죠. 네. 기부도 플렉스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네. 그 장성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인가 기부한 거를 그 계좌를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부하는 것조차도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생각이 뭐 기부하는 거야 뭐 네.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서로 미치는 거니까 뭐 그건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부자도 부자인데 우리가 보통 재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재벌. 좀 네. 부정적 이미지들이 좀 있죠. 세습이라든지 뭐. 세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재벌도 요즘에 보면 조금씩 긍정적인 이미지로 좀 바뀌고 있다. 그래요? 아는 것도 좀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은 2017년도부터 보면 네. 2017년도에는 재벌에 관련돼서 긍정이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관련된 부정적인 키워드를 보면 문제다, 비판, 만대다, 뭐 탄핵 이런 거 이제 정치적인 키워드가 같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이게 한 2% 정도 들어 36% 정도 올라가고요. 2019년에는 40% 정도 그리고 지금 2020년에는 42% 정도까지. 아, 재벌에 대한 긍정어가 네. 그러니까 재벌 하면은 느끼는 키워드가 부자는 이제 긍정이 더 높아졌는데 재벌은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조금씩 재벌에 대한 이미지도 SNS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은 여전히 뭐 비이나 뭐 규탄이나 안 되다, 뭐 사리 사욕 챙기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이미지는 좋다. 요즘에 네. 그 재벌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SNS 네. 통해서 맞아요. 네, 활발하게 네. 또 소통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재벌인데 뭐 예를 들면 키워드가 유명, 뭐 맛있다, 네, 착하다, 좋다. 최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먹방 비슷한 것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뭐 예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재벌이 옛날처럼 멀리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나랑 같이 소통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뭐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성공해서도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되게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네 우리랑 다를 거 없네 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것들도 분명히 최근에 긍정적인 비율이 올라간 거에도 다를 거 많을 텐데. 그 어쨌든 실제로 다른 거 많은데 뭘 다를 게 없어. 네. 보여지는 이미지에만 네, 모든 걸 소비하는 네. 인스타그램이니까. 맞습니다. SNS가 재벌의 이미지 좋게 해준 건 맞아요. 왜냐면 백종원 씨가 그때 지방에 갔다가 감자 안 팔린다고 했을 때 맞아. 정용진 회장이 전화해 네. 바로 또 사주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긍정적인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부자 되십시오. 네. 결론 부자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부자 돼서 걱정을 하셨던 부분을 많이 이제 상쇄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부자 되면 아 사람들이 날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셨는데 이제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 없이 이제 부자 되시고 아 부자 되시면 여기 또 부자의 기부라는 네, 그렇죠. 또 좋은 연관 키워드가 있으니까 아 그런 그 기부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자라는 키워드로 살펴본 빅사이즈 빅데이터로 얻는 인사이트 네 번째 시간 부자 키워드를 한번 가봤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 아름다운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서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두 분.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